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바로 이 기사를 봤는데 에? 너무 많은 거예요. 사실 개벌레를 저도 산에 가면은 많이 보지는 못하거든요. 근데 뭐 이렇게 있다라는 게 사실 믿겨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두 눈으로 찾아보려고 확인하려고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제가 인도네시아에서는 뭐 이런 친구 외계 생명체 같이 생긴 굉장히 독특한 친구도 많이 봤는데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을 줄이야.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렛츠기리. 와 진짜 뉴스를 보자마자 왔어요. 사실 6월 중순에도 이 대벌레에 대한 기사가 제가 대략적으로 봤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요번에 바로 7월 18일 대박입니다. 저 사진을 한번 직접 제가 담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잡으러 오셨어요? 대나무벌레 보러 왔어요. 아 진짜요? 네. 아 저도 그거 보러 왔는데 아 지금 저도 보러 왔는데 여기 보러 오신 분들 계시네요. 뉴스 났잖아요 어제. 아니 전 어제 봤어요. 아 진짜요? 대벌레 있다고? 여기 한 마리. 와 여기도 옆에도 있네. 진짜요? 와 벌써 보이네. 와 뭐냐? 요번에 이제 대벌레가 대량 발생이 돼가지고 큰 이슈가 되고 있고 요즘에 뉴스 보도도 나오고 있는 것인데 오자마자 한 마리 발견했는데 꽤나 큽니다. 와 이거 크다. 근데 안돼. 저기 저거 잡아가. 아 맞다. 서울에서는 저 넓적사슴벌레 잡으면 안 돼. 아 그래요? 네. 서울에서는 보호종이에요. 예, 네, 저건 넓적사슴벌레 같아서 네, 구경. 어떤 벌레 그냥 잡았죠? 구경만 하셔야 됩니다. 아, 자 여러분들 밤길은 위험합니다. 이렇게 혼자 오시면 안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초본조화랑 왔어요. 안녕하세요. 아. 어이, 어이, 뭐야 이거 희한하다. 바로 이 친구는 선녀벌레라고 하는데 오 선녀벌레 선녀벌레 뭐 부채뜬 뭐 이런 식으로 뉴스 기사를 보고 저처럼 뛰어오신 학부모님과 아이도 있습니다. 똑같이 헐레벌떡 오셨다 하는데 저도 그 기사 보고 헐레벌떡 왔거든요. 부채뜬 간에 정상까지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 그것이 어디 여기 나뭇잎 움직이는 거 보면 여기 저기 있네요. 오 엄청 많다. 왜 난 하나도 안 보이냐고. 여기 있죠. 여기 나오잖아요. 어디 아 여기 있다. 여기 네. 있다. 여기 화살표 가리키는 부분 바로 이 친구입니다. 아 이게 바스락바스락 거리는 소리가 이 나뭇잎 움직이는 거 보면 다 대벌레예요 지금. 와 이거 뭐냐 이게 지금 소리가 제가 방금 말했어요 굉장히 바스락바스락 소리 난다고. 와 근데 이게 대벌레였다고. 와 여러분들 보이세요? 여기 한 마리 있고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습니다. 여기 보이세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 예. 지금 보면은 이게 위에만 해도 여기 수십 마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여기 보면은 이렇게 나뭇잎을 갉아먹어요. 그래도 이거는 뉴스에 나왔던 그 곳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올라가 보도록 하고요. 자 이런 식으로 산책길에도 있어요. 야 이 녀석. 야 징그러워. 들어가 임마. 올라가도 끝이 없는 계단이 나올 뿐입니다. 와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모기도 제 다리를 뜯고 있는데 얘는 지금 나뭇잎 뜯고 있어요. 진짜 신기합니다. 근데 이거 전문가분들은 이런 결론을 내셨더라고요. 얘는 아무리 많아도 나무를 죽이거나 나무에 해를 그렇게 엄청나게 끼치는 정도는 아니다라고. 그래서 제가 오늘 그냥 적당히 넘어가는 건데 부채뜬 간에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개체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예상 있는데? 숨는다. 예상 것이다. 여기 넓적. 와 시크다 이거. 오! 이야. 오야. 와 어마무시한데 여기서는 사슴벌레 잡으면 안 돼요. 그래서 풀어줄게요 그냥. 아, 여러분들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야 뉴스 나온 곳이지 여기가. 우와 야 뭐야 와 뭐야 이거 진짜네. 야 근데 얘네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 와 이거는 제 생각에 이 친구들이 아무리 나무에 뭐 죽일 수 없다 한 뭐야 말이 안 나와. 자 여기 보시면은 이파리가 굉장히 많이 진짜 뉴스 기사에 나온 지 지금 며칠 지났지만 아직도 굉장히 많은 개체수들이 이런 식으로 아직도 있습니다. 진짜였네요.
어떻게 보면 저 같은 사람들은 그나마 이걸 보고 좀 버틸 수는 있겠지만 일반 분들이나 곤충을 좀 무서워하시는 분들은 이걸 보고 나서 약간 좀 혐오스럽다 또는 아 등산하기 싫다라는 생각을 확실하게 들 것 같아요. 이 친구들 한 마리 한 마리가 보통 500에서 많게는 1500개까지 알을 낳는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이 친구들은 제가 봤을 때는 적정선에서 어느 정도 살충을 해서 제거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을 정도로 좀 심각성이 느껴지네요. 너무 많아요. 보이세요? 와, 야, 야, 다리 달라붙어. 어떡해. 이거 보세요. 이게 다 대벌레입니다. 후. 이거 지금 걸어가고 있는 중인데요. 보이시죠? 여러분들 심각성을. 저기 위에 뭐가 있어요. 정자 같은 게 있습니다. 이거는 빨리 공개가 돼서. 아, 이게 나무에는 안 붙나 봐. 있긴 있는데. 있긴 있는데 아까보다는 많진 않네요. 보이시죠? 네, 뭐 그렇습니다. 지금 아래 지금 길다랗게 깔려 있는 게 그냥 다 대벌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내려가자 그냥.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선이다. 한 손 가득 들어와요. 한번 이렇게 살짝 뜨는데도 한 손 가득 들어옵니다, 여러분. 막 붙어요 이게. 자, 대고 있어봐. 네. 내가 선물 하나 줄게. 어, 뭔가요? 어, 기대되는데? 와, 이거 뭐예요? 어, 선물이에요 이게? 어, 너 가져. 아, 어, 뒤에도 있어요. 아, 야, 떨어져. 아, 나 내려가야겠다. 아, 나도 싫어, 이제. 아.